피디님 혹시 지구과학 날먹?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엄영대 선생님 수업을 듣고 2020 수능 지구과학 1 만점을 받은 남정훈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의예과 20학번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원래 수능에서 물리와 화학을 선택했었는데 러셀 기숙에서 선생님을 뵙고 처음으로 지구과학원을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과목이라 걱정도 많이 했는데 1월 특강을 시작으로 선생님 강의에 푹 빠져 고민 없이 메가스터디 온라인 강의까지 풀커리큘럼을 수강했습니다. 지구과학 1과목은 타 과목에 비해서 개념이 정말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을 인용하자면 얘들아, 공부 안 하고 나오는 것보다는 공부하고 안 나오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매일 말씀을 하셨어요. 매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위 지엽이라고 말하는 부분까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졸리거나 할 때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수업에 텐션을 올려주셔서 수업 4시간 가량이 정말 매끄럽게 진행되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1월 1일부터 선생님 강의를 들었기에 학기 초 특강부터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모든 강의를 들었는데요. 모든 강좌가 만점의 밑거름이 되었겠지만 그중 베스트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개념 강좌예요. 올해는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이 되겠네요. 이에 대한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자면 이번에 지구과학을 처음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6평, 9평에서도 1등급을 받았는데요.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하는 말이 올해 지구과학원 너무 지엽적이지 않냐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해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속으로 아, 영대쌤 책에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지구과학 so easy. Easy라며 매우 쉽게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완벽하게 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개념을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고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도록 완벽하게 이해시켜 주셔서 1등급은 당연하고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완급 조절을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킬러 단어는 킬러 단원답게, 비킬러 단어는 비킬러 단원답게 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나올 수 있는 최대 난이도까지의 내용을 잘 짚어주시고 기출에서 여기까지 나왔으니 이제 여기까지는 알고 가자 라고 하시면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적정선까지 잘 조절을 해주셔요. 그리고 문제풀이 강좌에서는 유형별로 문항을 묶어서 그 유형을 강제로 마스터하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아, 정말 지독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반복을 시켜주셔요. 엄영대 쌤의 모의고사 퀄리티에 장수 돌침대 마냥 별을 5개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요즘은 정말 모의고사의 홍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출제를 하시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난이도로 시간 안에 못 푸는 문제로만 채워진 모의고사도 시중에 많아요. 영대쌤 모의고사는 정말 모의고사라는 단어의 의미에 맞게 적절한 난이도와 문항 분배가 잘 들어간 모의고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을 때 모든 문항마다 포인트를 집어주셔서 문항마다 배워가는 점이 있어서 좋았어요. 2020 수능 지구과학이 어려워서 더욱 그랬겠지만 만점을 받았더니 표점이 74점이 나왔어요. 이것이 지구과학이라는 것인가? 이게 과탐이지. 이런 느낌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어찌 보면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서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한데요.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를 조금만 해도 너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기에 국영수 공부 시간 확보가 정말 잘 되는 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영대 지구과학 수강생들 전부 대학 날먹하시고 편하게 대학 가십시다. 영대쌤 수업 듣고 덕분에 지구과학 날먹으로 편하게 대학 갑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빨리 조교로 채용해 주시길 감사합니다.